네, 이번에는 네 번째 파트죠. 기타 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진료? 어떤 게 기타 진료인가요? 네, 마취 관련한 문제, 방사선 각각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일 부위의 동시 산정. 와, 세 문제나 나오네요. 배점이 6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죠. 왜요? 암기하셔야 되니까요. 각각인지, 100대 50인지, 100대 0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시죠.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도 또한 문제 나오고 해서 총 10문제 20점이 걸려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올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마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무엇인가요? 자, 가 한번 볼까요? 바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마취 시에는 마취 행위료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네. 마취 가산 연령을 공부하셔야 되네요. 마취 가산은 몇 살에 붙냐, 그러면, 예, 지금 가 보기에 나온 것처럼 만 6세 미만 30% 가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마취를 했을 때30% 가산이 붙습니다. 대략 나이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왜 가산이 붙는지 느낌이 오시죠?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전신질환이 있고, 마취 주사제가 들어가면서 쇼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들을 마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6세 미만 아이들은 마취할 때 쉽게 할 수가 없죠. 바둥거릴 테고, 잡아야 될 테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산을 좀더 해주고 있죠. 30% 가산, 맞습니다. 54번 유치 발치 시에 함께 시행한 전달 마취는 산정이 가능하다. 네. 54번이면 상악의 우측에 2번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유치 같은 경우에 상악은 전달 마취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무조건 상악은 침륜 마취만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4번 발치 시에 전달 마취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다음, 도포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별도 가능하다. 도포 마취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정 불가하죠. 마취료는 마취 행위료 더하기 리도카인 더하기 의약품 관리료로 구성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마취의 3종 세트죠. 행위료, 사용한 리도카인 보관료라고 생각하시는 의약품 관리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번, 21번 매복 과잉치 발치를 위해서 전달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가 가능하다.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 전달 마취는 일반적으로 전치부에는 인정이 안 되죠. 전치부는 침륜 마취가 인정되는 범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악의 전치부에 한해서 난이도가 높은 외과 치주과적 수술을 하실 때는 전달 마취를 인정하곤 합니다. 그때 바로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외과 치주과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 뭐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상악의 매복 과잉치입니다. 전치부에,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이라든지 치근낭 적출술, 이 정도가 상악 전치부에 시행하는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수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주 영역에서는 치은 박리소파술이라든지 또는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또는 조직유도 재생술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복 과잉치 발치를 위해서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옳은 것 정답은 뭐가 될까요? 가, 라, 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다음 문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자, 그러면 파노라마가 언제 인정되는지 기준을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우린 사실 치과 입장에서는 신환이 오시면 일단 큰 사진 한번 찍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치과계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환자가 다 파노라마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파노라마를 찍으셔야죠라고 하는 파노라마의 인정 기준을 제시를 해놨죠. 자, 선생님들 얼마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기를 한번 보면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데 필요한 방사선이다. 네, 이게 바로 파노라마 촬영의 정의겠죠.
네, 두 번째, 치아 맹출 확인을 위해서 촬영한 경우에 연령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 엄마들이 워낙 나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 1번 치아 언제쯤 나와요? 앞니 언제쯤 나오나요? 라고 궁금하셔서 치과에 와서 사진을 찍어보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럴 때 연령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6살인데요. 1번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찍었다. 자, 이것은 아직 평균적으로 교환 시기가 되지도 않았죠. 6살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파노라마를 찍어서 확인했다. 그걸 보험 청구한다. 그것은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노라마가 인정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맹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치가 아직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뭔가 걱정스러운 거죠. 따라서 이때는 파노라마를 찍은 걸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부분적인 치조질환 관찰을 목적으로 촬영을 시행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 부분적인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네요. 전반적인 치조질환 상태를 확인하고자 라고 했다면 옳은 표현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치주질환이 아주 심하신데 치근단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10장 또는 16장을 찍어야 전학을 찍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벌써 몇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파노라마는 만 원 조금 넘으니까 전반적인 치주질환 상태를 보고자 파노라마를 찍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심평원은 삭감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부분적인 치주질환 상태는 치근단으로도 충분하잖아 라고 해서 파노라마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 전에 반드시 표준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바로 파노라마를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를 선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문제 나오면 잘 보시고 CT는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을 먼저 찍고 후에 찍어야 된다가 옳은 표현이고요. 파노라마는 치근단을 먼저 찍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정기검진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임플란트 수술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파노라마 촬영 인정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분이 임플란트도 하셨지만 추후에 몇 년이 지나서 치주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고자 오셔서 찍었다면 청구가 되지만 표현 자체가 임플란트만을 정기검진 목적으로 왔다. 그 표현이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1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진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산정 기준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네요. 동시에 시행한 경우 산정 기준이니까 동시 시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 40세 환자가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치근단 촬영을 하고 검진을 해본 결과 급성 근단 농양으로 급성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치수강을 개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급성 농양으로 너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치수강만 개방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네, 이때는 바로 응급근관처치라고 합니다. 응급근관처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A. 그리고 근단 부위의 염증을 배출하기 위해서 절개 및 배농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같은 치아에 절개 및 배농, 구강 내 소염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A와 B를 동시에 했으니까 치수강 개방과 구강 내 소염술을 동시에 했을 때의 산정 기준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네, 일단 3번 주된 처치 100, 제2처치 50으로 산정한다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안면 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네, 이게 바로 TMD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면 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 혹시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턱관절 환자, 그 TMD 아프다고 오신 분들 진료하시나요? 지금 아마 아니요 라고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측두하 관절 자극요법이라고 해서 단순 전기
복합 요법이 있습니다. 이 요법들은 아무나 어떤 치과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면 동통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것이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된 병원에서 그 원장님만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면 동통 분야의 교육, 즉 턱관절 관련된 세미나나 아니면 구강 내과 전문 의사 원장님들은 물리치료까지도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이수하지 않으신 원장님들은 어디까지 하시냐면 엑스레이 찍어보시는 정도, 그리고 약 처방 정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더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으신 원장님들도 더 가능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합 조정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3번의 보기에 보시면 분사신장 치료라고 있죠. 이게 뭐다? 냉각수를 턱관절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이것은 안면 동통 분야를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하실 수 있는 진료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관절 고착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환자가 오셨을 때 원장님이 손을 넣어서 과두부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입이 잘 벌어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엇갈린 과두를 맞춰주는 걸 악관절 고착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동통 분야를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치료하다가 턱이 빠지거나 또는 턱이 빠져서 아예 내원하신 분이 있어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턱을 맞추어서 입이 닫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비관열적 정복술이라고 있죠. 악관절 비관열적 정복술. 이 또한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면 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하실 수 있는 TMD 관련한 치료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오늘 한번 배워보셨네요. 자, 이 분야를 이수한 치과의사만 가능한 항목은 무엇이다? 네, 정답이 측두하악 관절 자극요법이 되겠죠. 측두하악 관절 자극요법은 단순 전기 복합 세 가지로 나뉘고 단순은 어떻게? 적외선 쏘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 치료기, 그리고 복합은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면 동통 분야에 관련한 TMD 관련한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번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다음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26번부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동차 보험 청구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은 아주 가볍게 자동차 보험의 청구 플로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우리 병원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오신 환자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이때 우리는 환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셔야 되냐면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우리는 그 환자분의 보험회사가 어딘지도 같이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셨고 사고 접수번호가 무엇인가요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해당되는 보험회사로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지급 보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 보증서 안에는 사고 접수번호 외에도 지급 보증번호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보험회사와 우리가 보험 청구를 서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회사와 우리가 계약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의 인감 증명서 등등이 사업자 등록증 등등이 그 보험회사로 한 번은 접수가 되어야 그쪽에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환자분께 보험회사의 이름과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셨으면 우리는 그 해당 보험회사로 연락해서 지급 보증서를 받는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환자분 치료를 해드린다. 그리고 보험 청구를 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어디로 보낸다? 네,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로 바로 청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동차 보험도 청구를 바로 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환자도 심사를 해줍니다. 심사를 하고 그 심사의 결과를 어디에다 알려주냐면 우리 치과에도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환자분이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우리 치과로 입금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우리에게 입금을 해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환자에게 우리가 지급 사고 번호를 물어보고 지급 보증서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에 가입한 환자인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보증서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 보증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환자의 보험 구분에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보험 진료를 하셨을 때. 그리고 환자에게 따로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청구한다?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해서 돈은 어디서 받는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받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기본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심평원 진료비 청구 포털을 이용한 전자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네, 심사평가원으로 전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험 청구하듯이 그냥 쏘시면 됩니다. 설정을 자동차 보험으로 설정해서 쏜다라는 차이점만 있겠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준다. 아, 이게 잘못됐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청구는 어디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준다가 돼야 되죠. 세 번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줍니다. 심사를 하고 결과가 왔는데 뭐 예를 들어 일부 못 주겠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25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25일이라는 것도 한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 청구는 보통 9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죠. 자동차 보험은 25일이라는 것 한번 기억하시고 지급 보증번호는 해당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같은 번호로 관리된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우리 치과에 10번 오시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급 보증번호가 계속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지급 보증번호 받았으면 그걸로 계속 그대로 같은 번호로 이어서 쭉 청구가 들어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청구 프로그램에서 청구 조회 시에 반드시 청구 대상을 자동차 보험으로 선택한다. 네, 자동차 보험으로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하고 송신하셔야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설정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공단이 지급한다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타 치료 자동차 보험 청구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